꿀잠 동화 모음 크리스마스 동화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동화들을 준비했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재미있게 듣다 보면 스르르 잠이 들 거예요 즐겁게 듣고 코 잘 자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출발! 구두빵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어느 시골 마을 길 모퉁이에 작은 구두빵이 있었어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구두를 만들어 팔았지요. 할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구두를 싸게 팔았거든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죽으로는 구두를 한 켤레밖에 만들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군. 그래도 이 한 켤레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가죽을 구두 모양대로 정성스럽게 오렸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구두를 다 만들지는 못했지요. 졸립군. 그만 자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구두를 마저 만들려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어젯밤에 오려둔 가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멋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구두는 아주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할멈, 이리 좀 와보구려. 할머니도 얼떨떨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를 진열대에 내놓았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신사가 구두를 보고 곧 가게로 들어왔지요. 참 멋진 구두네요. 값은 얼마라도 좋으니 저에게 파십시오. 신사는 구두값을 두 배나 내면서도 기뻐하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도 무척 흐뭇했지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좋은 값에 팔았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살 수 있었어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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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려고 가죽을 오렸지요.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내가 직접 구두를 만들어야겠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을 깨어보니 또 멋진 구두가 여러 켤레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구두들도 아주 잘 팔렸지요. 그렇게 날마다 아침이면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좋은 구두를 판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할아버지의 구두빵은 구두를 사려는 사람들로 늘 복작거렸어요. 어머, 이
이렇게 예쁜 구두는 처음 봐. 세상에, 정말 예뻐. 저는 이 구두를 살게요. 네. 저는 이 구두를 주세요. 얼마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멈, 날마다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려. 그러게요. 오늘 밤에 지켜보기로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들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할아버지는 막 잠들었다가 작은 소리를 듣고 번쩍 깼어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벌거벗은 꼬마 요정 둘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꼬마 요정들은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으로 가죽을 꿰매고 툭탁툭탁 굽을 달며 열심히 일했지요. 꼬마 요정들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구두를 다 만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꼬마 요정들이 모두 벌거숭이예요. 밖이 추운데 꼬마 요정들을 위해 옷과 구두를 지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럽시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거숭이 꼬마 요정들에게 줄 작고 예쁜 옷과 구두를 지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꼬마 요정들은 일을 하려다가 옷과 구두를 보았지요. 우와, 이것 좀 봐. 새 옷과 새 구두야. 꼬마 요정들은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어요. 우와, 우리 모습 좀 봐. 정말 멋지다. 몸에도 딱 맞고 마음에 쏙 들어. 꼬마 요정들은 밤새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돌아갔어요. 잠에서 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옷과 구두가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이제 꼬마 요정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지요? 그럼 그럼, 꼬마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지어주길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서 활짝 웃었어요. 이제 꼬마 요정들은 더 이상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꼬마 요정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려울 때 도와준 꼬마 요정들을 잊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델라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려 깊은 아내였어요. 짐은 무슨 일이든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착한 남편이었지요. 델라는 짐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식탁에 앉아서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지갑 안에는 1달러 80센트가 들어있었지요.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어. 델라는 속상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비록 가난했지만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고 또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였어요. 델라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델라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얼굴로 서둘러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델라는 한참을 걸어서 시내에 있는 가발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발 가게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저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어머나,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뛸 듯이 기뻤어요. 델라의 긴 머리카락은 싹둑 잘려서 짧은 단발머리가 되었지만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나섰어요. 이 돈으로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야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하며 선물을 사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근사한 시계줄이었어요. 짐의 금시계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낡은 시계줄이 달려 있었거든요. 델라는 20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샀어요. 기뻐할 짐의 얼굴을 떠올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요. 집안 가득 근사한 음식 냄새가 퍼졌어요. 바로 그때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길고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배고프죠? 어서 와서 저녁 먹어요. 델라는 태연한 척하며 평소보다 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왔어요. 어서 열어보세요. 델라, 나도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는데 내 선물 먼저 풀어봐요. 그럴까요? 델라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이었어요.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나지 않던 그 머리핀이었지요. 이제는 짧아진 머리카락 때문에 그 머리핀을 꽂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델라는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 선물이에요. 낡은 시계줄보다 훨씬 잘 어울릴 거예요.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뚝뚝 흘렀지요. 잠시 후 짐은 델라에게 빙긋이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이 선물들은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없으니 잘 보관해 둡시다.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내 시계를 팔았어요. 짐과 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크리스마스 캐롤. 하얀 눈이 보슬보슬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날도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가게에서 열심히 돈을 세었지요. 추운 겨울날인데 난로도 없고 책상 위에 초 한 자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조카 프레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거리가 온통 축제 분위기예요! 하지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요. 흥! 허튼 소리! 돈도 없는 녀석이 무슨 크리스마스야! 난 바쁘니 어서 나가! 똑똑똑.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감님, 병들고 가난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낭비할 돈 없으니 냉큼 나가.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늦게 돌아온 스크루지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쩔그럭쩔그럭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친구였지요. 유령은 몸에 금고와 열쇠 뭉치와 서류다발을 매단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어두운 얼굴로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이보게, 자네도 욕심만 부리면 나처럼 이렇게.
친구 유령은 말을 채 마치지도 않고 사라졌어요. 친구 유령이 사라진 자리에 언제 나타났는지 꼬마 유령이 서 있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덜덜 떨며 물었지요. 넌 누구냐? 그러자 꼬마 유령이 말했어요. 저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랍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꼬마 유령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데려간 곳은 눈이 하얗게 덮인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럴 수가! 여긴 내가 태어난 곳이야!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고!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렸을 때 스크루지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였어요. 모두 스크루지를 싫어했거든요. 오직 스크루지의 여동생만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답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엾고 불쌍한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았지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괴로워서 고개를 돌렸어요. 지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만하자, 그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다가 문득 주위가 조용해진 것을 느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요. 내가 나쁜 꿈을 꾸었나 보군.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요. 당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보여주려고 왔소. 유령은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밥 아저씨네 집으로 데려갔어요. 밥 아저씨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지요. 돈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늘 스크루지 할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일했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밥 아저씨네는 크리스마스 준비에 바빴어요. 막내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무척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어요. 이번에는 조카 프레드의 집으로 갔어요. 식구들은 조촐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먼저 스크루지 삼촌을 위해 기도하자.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다니!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쓱 닦았어요. 그때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요. 이제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령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사실은 몹시 떨고 있었어요. 어떤 미래가 나타날지 두려웠거든요. 어젯밤에 그 지독한 욕심쟁이 영감이 죽었대요. 장례식에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원. 그러게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욕심만 부리고 남을 도울 줄 모르더니.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이렇게 죽는다고요? 안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겠어요. 아, 유령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유령 손을 꽉 잡은 채 잘못을 뉘우치며 펑펑 울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로 떠들썩했지요. 아, 모든 게 꿈이었구나. 아, 정말 다행이야.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구나!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밥 아저씨네 집으로 커다랗고 통통한 칠면조를 보냈어요. 멋진 카드에 이렇게 적어서 말이에요. 밥과 가족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아들의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스크루지.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의 동화 크리스마스 캐롤은 찰스 디킨스 원작, 떼올비 출판사에서 나온 4-7세가 보는 세계 명작으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지요? 항상 조심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모 동화도 즐겁게 들으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로 해요. 고마워요. 화이팅!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푹 좀 쉬셔야죠.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생업에도 지장이 많으시고 가정 보육으로 많이 힘드시지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용기 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 겨울을 잘 지내보아요. 조금만 더 힘내보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요.
두 번 조심, 세 번 조심,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